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이고 또한 거룩한 부르심의 날, 곧 성소 주일이기도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2013년 7월 6일 로마에서 신학생들과 수도회 수련자들과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의 그 기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우리 기쁨의 원천이 바로 나를 부르셨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알고 있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런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십니다.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만남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입니다. 사실 복음은 어떤 이론적인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주님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결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고 셈입니다. 나 자신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우리와 그분의 일치는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목숨까지 내놓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은 자연히 우리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어제 부활 제3주간 토요일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십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소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 삶 전체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안에 현존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특별히 거룩한 부르심, 성소를 위하여 기도를 바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렇게 기도를 바치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나이다. 당신 기비오니 말씀과 성사로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봉사자들과 사도들이 당신 교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인간성을 상실한 이 세대에 남녀 수도자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당신 아드님의 형상으로 변모된 삶의 증거로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과 함께 천상 본향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게 하소서.